2017년 준공됐지만 유해물질 논란으로 5년 동안 멈춰섰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나주시가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했는데 주민 반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시가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나주시의 SRF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거부 처분에 대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가동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제약이 있다고 본다면 이제 법적 제약마저도 이제 풀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조만간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상업 발전에 들어갑니다. 사업 개시에도 들어간 얘기니까 의사결정은 본사하고 경영지 측에서 결정하시죠. 지난 3월 말부터 시험 가동 중인 나주 SRF 발전소는 고용연료 공급처인 청정빛고을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대로 상업운전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법적 행정적으로 발전소 가동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나주시와 난방공사, 청정빛고을 간 손해배상 소송 등 진행 중인 소송만 7건에 달합니다. 또 생활 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SRF 발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지역민 반발도 풀어야 합니다. 준공 5년 만에 정상 운전을 앞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투명하고 철저한 환경관리 속에 지역 간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며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